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내일 독도 가요. 천년 기념을 336호로 지정된 곳이죠. 독도의 날을 맞이해서 해양수산부와 함께 독도에 가서 수중 정화 활동을 할 거예요. 보호되고 있는 그곳의 바다에 들어간다는 게 진짜 너무 기대돼요. 유민 언니가 또 일이 생겨서 저 혼자 일단은 가게 됐는데요. 가서 일단 혼자라도 영상을 제대로 찍어볼게요. 독도에도 해녀가 있었다고 독도에 가서 원정 유지를 하셨대요. 물질을 하면서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날씨가 제발 좋기를 기도하면서 독도에 가봅시다. 독도 일주. 소승계 동도, 옆에께 서도. 진짜 독도는 외로운 섬 하나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섬이 많아요. 해녀분들이 해녀분들이 씌어서 해녀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표지판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제가 지금 독도에 와 있다는 게 한 번 더 새겨지네요.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독도에 왔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에겐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요즘 해녀님과 함께 북극에 왔어요. 와! 팬입니다. 3대가 복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다는 독도에 온 것도 감격적이지만 이렇게 물속에 들어올 수 있게 돼서 지금 너무 벅차고 설레고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동도와 서도 사이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진짜 보호되어야 할 곳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물속을 보여드릴게요. 해초들이 진짜 많아요. 1m? 2m 건인데도 감태라고 해야 되죠. 그런 해초들이 꽉 쫙 깔려 있어요.
어딘가 가서 쓰레기를 수거하면 네. 그 쓰레기를 이렇게 사진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쓰레기를 통해서 뭔가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치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쓰레기들이 있었고 또 왜 그런 쓰레기들이 거기에 생겼고 그거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를 하고 있어요.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여기라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중국 플라스틱. 이것도 한국 거 아니네? 일본 거네? 일본어 적혀있어요. 우리나라 환경. 아, 정말 그. 네. 안녕! 다녀왔습니다! 최대한 독도의 물속을 찍으려고 노력했고요. 잘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갈 수 있다는 독도를 갔다 왔습니다. 3대 덕 쌓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진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독도를 검색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독도에 가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없고 바다가 그렇게 오염되진 않았지 않을까? 근데 독도에도 성게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사진에 봤을 때는 갯녹음 현상도 많이 있었고 생태가 변화된 모습을 사진을 많이 봤거든요. 복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사진 속에 본 환경보다는 제가 느낀 거는 진짜 보호가 잘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독도의 해조류 숲을 보호하고 있고 성게의 천적인 돌돔 치어를 방류를 또 보호하고 가꾸니까 복원이 되더라고요. 바카스 부부랑 해양수산부 기자단 해리포터 기자님이랑 저랑 이렇게 넷이서 독도 바다에서 태극기를 이렇게 또 수중에서 펼쳤습니다. 아 진짜 그때 느낌이 약간 진짜 벅차더라고요. 약간 눈물 날 뻔했어. 국뽕에 완전 취해 있었죠. 이해가 된다면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인형품 산 거 보여드릴게요. 독도 강치들이랑 독도 새우랑 동도, 서도, 초대바위, 그리고 일출, 갈매기, 태극기가 있고요. 호박이도 유명하잖아요. 호박 초코파이 너무 맛있겠죠. 되게 퀄리티 있게 나왔어요. 울릉도 독도 하면 제일 유명한 오징어. 오징어 피대기 봤어요. 오징어 피대기. 지금까지 네 독도에 다녀온 요즘 해녀 소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